안녕하세요. 농촌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요? 귀농보다도 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예요. 남들이 하니까 계획 없이 무작정 따라하진 마세요. 은퇴 후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될 나이잖아요. 그래서 귀촌 전에 미리 챙겨 보아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앞으로 2, 3년 후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일자리는 로봇이 다 빼앗아 가겠죠. 농업도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시스템으로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 찾기가 힘든 세상 닥치겠죠. 더구나 노후에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을 찾기란 쉽지가 않아요. 여기저기서 유망 직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큰 의미 두지 마세요. 나에게 맞는 일은 스스로 찾아서 결정해야 돼요. 귀농에서 성공했다는 분들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실패 또 실패를 거듭하다 역경을 극복하기까지는 보통 5년에서 10년, 길게는 20년도 걸렸더라고요. 품목은 다양하지만 똑같이 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게요. 생산, 가공, 체험 등 서비스까지 결합한 6차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높여왔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은퇴하고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께서 농업이 아니더라도 농촌에서 가능한 일은 많아요. 농업 쪽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소규모 틈새 농업을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 틈새를 찾아서 비집고 들어가 적은 자본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시는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현재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품목, 아직은 소비자의 관심을 받지 않는 품목,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과거에는 겉들어 보지도 않던 천덕꾸러기 농산물, 수산물이 지금은 효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듯이 꾸준히 찾아보고 연구해 보시면 더 좋을 듯해요. 그 틈새를 찾아 노력하고 연구하다 귀촌 후에 바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그 분야는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은퇴 후 귀촌 시점에 맞춰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저는 은퇴 후 과연 나에게 적합한 일이 무엇인가? 많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어요. 농업 농촌도 모르고 장사 경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가서 살고는 싶고 마땅한 일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일에 찌들려서는 안 되지만은 또일 없는 전원생활은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일손이 덜 가고 전원생활도 즐기고 일이 있고 소득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무를 심자. 일하기 싫은데 일손은 그래도 덜갈 것이다. 친환경적일 것이다. 그러면 무슨 나무를 심을까? 그래도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들은 꾸준할 테니까 투경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현재 관심을 받지 않는 나무는 뭐가 있을까? 아직 시장에서 대중화되지 않는 품목은 무엇일까? 또한 연중에 수확하고 과거에서 연중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언젠가는 과잉에 대비해서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부부가 둘이서 감당할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요. 수첩에 적어놓은 나름대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수백 가지예요. 근데 엉뚱하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나중에 제가 봐도 우습고 부끄러운 내용도 많아요. 그래도 생각나면 무조건 메모하세요. 어떤 것이 나에게 나중에 필요한 지식이고 정보고 아이디어인지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서너 가지 건졌는데요. 그것도 요만큼 고민을 했으니까 건져낸 거예요. 지금은 상록수기 때문에 연중 수확에서
가공하고 판매합니다. 유통업자들 좋은 일 시키기 싫어서 인터넷 직거래만 해요. 앞으로 상황 변화에 대비해서 새로운 것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기촌을 계획하실 때 가급적 시설 투자 부담이 적은 간의 수공업 형태, 부업 정도 작게 시작하세요. 가공 제품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재래식 방법이든 전통 방식이든 오히려 그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공 제품으로 하면은 연중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품목은 가급적 토지 이용률이 높은 쪽으로 선택하시고요. 소득은 발생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투자 계획을 세우실 때는 꼭 여유 생활비를 먼저 고려하세요. 집 땅에만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소규모로 하다 보면은 잘 될 것 같으면은 행정이나 주위에서 지원도 해줄 테니 사업 규모를 좀 키워보라는 유혹 아닌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감당할 만한 규모를 유지하는 쪽으로 작고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 가공사업이나 농산물 관련은 유행을 잘 타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요. 리스크도 커요. 욕심껏 기업을 하다가 더 크게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거든요. 보조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전문성이 있고 기술력이나 시장 재발에 충분히 능력을 갖춘 분들은 도전해 볼만해요. 가끔 보니까 보조가 많고 지원이 많고 사업이 거창하니까 선뜻 결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준비 없이요. 크게 실패합니다. 내가 기촌에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저온 저장고 건조기 포장재 정도 이 정도는 상담해서 지원 받으세요. 크게 시설 투자 하시면 안 돼요. 농기계는 임대 사업이 잘 돼 있어서 그냥 임대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고정 비용은 줄이는 전략 농업을 염두에 두세요. 성패는 결국 마케팅에 달려있죠.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운데 파는 것은 더 힘들어요. 무슨 상품이든지 공급과잉이 아닌 게 없어요. 소량으로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품질 경쟁력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한 우물만 계속 파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겁니다. 파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은 생각보다 넓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단골이 10명이면 밥은 먹고 살고 100명이면 자녀 교육시킨다고 그랬어요. 인구 5천만 중에서 내 단골 고객 100명? 기본 아닌가요? 기촌에서 소량 생산이더라도 품질만 좋으면 가격은 상관없더라고요. 오히려 실속 있는 장사가 많아요. 온라인 시장이 무서울 정도로 성장하잖아요.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자체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을 잘 만들어서 활용하면 성과를 거두는 농가들도 많아요. 마케팅도 이론이 아닌 현실이잖아요. 농산물은 특히 입소민의 장점이 크더라고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안정적이고 진성 고객을 확보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소규모 사업이라 광고는 엄두도 낼 수 없잖아요. 인터넷
언론 등에서 광고 유혹 많은데 효과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자주 시식기회를 주고 또 사용해 보도록 예상 매출의 한 30%는 초기에 홍보비로 쓴다고 생각하세요. 시장에 나가보면 공산품이든 농산물이든 과잉이 아닌 게 없어요. 어려움은 언제든 예고 없이 닥치기 마련이에요. 초창기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실험으로 보세요. 그러한 경험이 자신의 노하우고 자산이에요. 새로 다시 시작하면 똑같이 반복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존에 해오던 것 반드시 살아남는 사람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한 우물만 파세요.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공부 많이 하세요. 예습 충분히 하세요. 귀촌하기 전에 이미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돼요. 평소 취미나 소일거리도 의외로 소득과 연결되는 직업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하는 일이라 능률도 오르고 전문성도 보다 쉽게 갖추더라고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웬만한 정보는 넘쳐요. 교육 상담해주는 기관 단체도 많고요. 현장도 다녀보시고 미리 배워두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지식은 도움은 되지만 경쟁력은 없어요. 이를 토대로 나만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로 만들어내야 진짜 경쟁력 있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은퇴 전에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 둘 일도 많고요. 귀촌 후에 필요한 것들은 은퇴 전에 최대한 준비하세요. 그래야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은퇴하자마자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소득과 연결할 수 있어요. 땅도 구입하고 은퇴 전에 토지 활용 계획도 한번 구상해보고 집터도 정해보고 또 필요하면 토목공사도 미리 해두고 주말이면 가서 쉴 공간도 마련하고 전기도 수도도 농사용 물도 확보하고 텃밭도 미리 재배해보고 유실수든 조경수든 미리 심어두었다가 귀촌 시기에 맞추어 활용하면 경비도 절감돼요. 인근 마을 주민과 유대도 쌓고 조감도도 한번 그려보고 바빠도 준비 기간이 꿈에 부풀고 행복한 순간인지도 몰라요. 나이 들어 무슨 도전이냐고요? 왜 사람들은 충분한 노후 자금 마련해서 놀고 먹고 마음껏 소비하면서 일을 전혀 하지 않아야 노후 준비가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평생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 가는 것이 정말 잘된 노후 준비가 아닌가요? 경제적 여유가 있든 없든 일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 전원 생활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수비수 없는 축구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그 단단한 수비벽을 뚫고 골을 넣어봐야 제맛이죠. 작은 꿈이라도 그 꿈을 향해 도전해 보세요. 다음은 시골 땅 구입. 이어서 집집기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